신사에 가면 꼭 간 카페가 있어요. 북카페여서 거기 갈 건데 거기 갔다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편집샵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맛있는 빵집을 가기도 하는데 재밌게 놀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 맞아요. 오, 벌써 두 번째네요. 오, 이렇게 빨리 하게 될지 몰랐어요, 솔직하게. 기대가 되네요. 하여튼 혼자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What else is it gonna happen? Want to wait until next year? 됐어요. 왜냐면 시간이 나야 되는데 yeah. 그렇지가 않으니까 전에는 혼자 있을 때 저쪽으로 갈까요? 저쪽 갈까요? 아니면 저쪽으로 갈까요? 아 이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I can't imagine if she puts on her appointment. Come here, have a note. 제가 핸드폰을 책을 보는데 PDF도 있어서 안 샀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 책들이 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의 시그널 앵클이에요. 한 이만큼 남았어요. 이만큼.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고 시집이니까.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짧게 짧게 이렇게 보기가 좋아요. 아직 다 못 읽어서 읽으면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블랙소울드 데스 가사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고요. 저는 원래 가사를 되게 빨리 써요. 30분이면 가사를 다 쓰는데 한 문장이 되게 애매하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생각이 고여 있을 때는 좀 전에 썼던 글들이나 다른 책들을 읽으면 좀 새로운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리프레시 겸 The 200 IQ braid. 그것도 읽고 그것도 읽고 이것도 참 좋은 책인데 사실 이거 처음 먹어요 이런 거. 뭔가 이렇게 생긴 게 신기해서 산 건데 무슨 맛이지? 너무 단해요. Yeah, it looks too sweet. 일단은 책을 가져왔으니까 제가 디라스님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이것도 사실 읽었어요. 읽고 글도 혼자 썼는데 이 책을 보고 약간 비슷한 주제나 아니면 어떤 문장에 하나에 꽂히면 그거 관련돼서 새로운 글을 또 이어나가서 적거나 네, 그런 편인데 제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부직된 조각이 그를 이루고 있다. 그의 눈에 담겨있는 것은 푸른색이다. 오로지 파랑만이 그를 채울 수 있다. 흘러내릴 것만 같은 푸른색이 온통 그의 눈에 가득하다. 그는 이것이 눈물이 아닌 찬란하게 빛나는 희망의 색이라고 말한다. 약간 이게 제 이 책을 보고 적은 네. 저만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억이나 이걸 연결시켜서 글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고 있는 건 이거예요. 약간 고전이고요. 읽은 데다가 제가 그린 그림을 꽂아놨는데 네, 전에 친구랑 그림 카페 이런 데 있고 가잖아요. 그랬었던 거고 시집은 이게 되게 함축적으로 내용이나 뭐 감정이나 많은 게 담겨 있잖아요. 그게 약간 가사 랑 비슷한 지점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이걸 촬영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평소에 갖고 다니는 것들이나 뭔가 평소에 원래 썼던 것들 가져왔는데 이거 더 지니어스 보다가 갑자기 더 지니어스 좋아하거든요? 그 보다가 혼자 막 이런 이상한 것도 하고 약간 라이브 할 때 안녕 거꾸로 보인 줄 알고 적었다가 제대로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막 사인 막 만들려고 하셔가지고 소현 그때 되게 사인을 거의 10개 넘게 보냈는데 그걸 맨 처음에 보냈어요. 이거 지우가 있는 거 봤는데?
유행인가요, 이거? 멤버들이 입는 거를 가끔 보면은 되게 반가워요. 아, 근데 이거 약간 데이트 감성인데. 오늘 시그널 제목, 데이트. 수현이와. That's the idea. Yeah, dating someone out of your league, yeah. 뒷프린팅만 입었어. 앞프린팅. 남자 옷인데, 뭔가 예쁜데. 이런 체크 좋아요. 이런 셔츠. 그리고 약간 니트류를 좋아하는데, 그런 거 어울리시는 분들?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 여기서 뭘 하나 사야겠다. 이거 멤버들이 좋아할 것 같아. 저 근데. 저는 저기 있는 향초를 할 거예요. 파란색을 선 이유가 아쿠아 향 또 수현이 잘 어울리지 않아서 수현이 줄 건데 사실 저는 방에 이게 있어요. 그럼요. 그 쇼케이스 유닛 같이 하는 수현이니까. 아 유닛 준비. 저희가 많은 팬분들이 개그쇼를 보여줄 거냐고 저에게. 개그쇼는 아니고요. 되게 멋있는 춤과 노래예요. 새로운 노래거든요. 안무가 되게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네. 노래가 되게 좋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쵸. 약간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요. 댄스 대회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봐서 무대에 서는 건 오히려 좀 익숙한데 그래도 음방은 되게 카메라가 있는 건 좀 느낌이 달라서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데이트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더운 여름이지만 함께 취향도 나누고 진짜 데이트처럼 한번 놀아봤는데 재밌었으면 좋겠고 이제 진짜 러블루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 활동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그럼 안녕. Too good to be true. That's for true. Bye!